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들은 작가 격리 중 장민호의 몸에서 충격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찬원의 비상상황. 그 이유는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후유증일 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소식통에 따르면 의사는 이찬원의 건강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찬원은 집에서 작가 격리 중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하지만 이찬원에 대한 7차 종합검사 결과와 현 상황은 문제를 보여준다. 이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찬원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 후 이찬원의 폐가 부어올랐다. 이유는 찬원의 폐가 지난 코로나19 감염 이후 약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찬원은 찬물을 자주 마신 탓에 이찬원의 폐와 목이 부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고 이찬원에게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조언했다. 이찬원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팬들은 이찬원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그럼 찬원이 빨리 쾌차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원과 6인이 트로트 소식입니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또 결방, 장민호 영탁 김희재 확진 여파. 뽕숭아 학당, 과, 사랑의 콜센터, 가 한 주 더 결방을 결정했다. 장민호와 영탁, 김희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 중이고, 나머지 멤버들은 작가 격리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TVCHOSUN, 뽕숭아 학당, 과, 사랑의 콜센터, 가 출연진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한 주 방송을 더 쉬기로 했다. TVCHOSUN 측은 7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스태프들의 작가 격리로 인해 이번 주 뽕숭아 학당 과 사랑의 콜센터 가 부득이하게 결방을 결정해 긴급하게 특별판을 준비했다 고 밝혔다. 뽕숭아 학당 은 지난 7월 13일 게스트로 출연한 박태환과 모태범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동원을 제외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장민호와 영탁, 김희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명웅과 이찬원은 작가 격리 중이다. 이하 TVCHOSUN 측 공식 입장 전문 TVCOUSUN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스태프들의 작가 격리로 인해 이번 주 뽕숭아 학당 과 사랑의 콜센터 가 부득이하게 결방을 결정해 긴급하게 특별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28일 밤 10시 뽕숭아 학당 이 여름방학 특집 스페셜편이 방송되며 내일 29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는 미스터트롯 탑 6인임 및 메들리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양해 바라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 TOP6 측 이명웅 오른쪽 화살표 김희재 퍼블리시티권 지킬 것 TOP6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 프로젝트가 7월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영탁과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대립 중인 영탁 막걸리 주식회사 예천양조와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로 인해 미스터트롯, TOP6 팬들의 염려와 불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며 뉴에라는 아티스트의 원 소속사와 적극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상표권 관련 행위들이 TOP6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광고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의 상표권 및 저작권 전문 변호인단과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 몸치 탈출 이찬원이 선보인 텍사스 룸바 속 모습은 이찬원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텍사스 룸바 위 직캠이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미스 앰퍼샌드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클린 버전 밑줄 단독 풀 영상 이찬원 텍사스 룸바 사랑의 콜센터 65화 TVCHOSUN 21722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미스터트롯 몸치로 유명한 이찬원은 춤신춤왕 본능을 터뜨리며 광란의 춤사위를 선보였다. 점 이 노래는 지난 22일 방송될 TVCH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무대다. 이날 방송에는 각 분야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언니들 신신의 현영 진주 왁스 제약 퀸 와사비와 화끈한 노래 대결로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렸다. 점
사콜 공식 몸치 2,000원이 1일 댄스 선생님으로 변신, 특별한 원포인트 댄스 수업을 진행,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2,000원의 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색다른 춤사위를 선보인 캡 6위 댄스 릴레이가 스튜디오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매운맛 누나 향한 톱 6위 열정 폭발. 이날 이명웅은 선글라스와 가죽 재킷을 풀장착하고 무대에 나타나 매운맛 누나들이 승부를 잇고 이명웅 무대에 푹 빠져들 만큼 남성미 가득한 무대를 펼쳐 기대감을 드높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듀싱부터 노래까지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 영탁이 대결 상대를 본 후에 자신이 질 것 같다며 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현영이 특유의 비음 칼박으로 사콜 6 멤버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처음 그런가 하면 캡사이신 6는 제아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를, 진주는 에일리의 손대지마를 열창, 가창력으로 더위를 날려주는 강력한 무대를 완성했다. 이에 맞서 사콜 6는 험난한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헤치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마초들을 위한 메들리를 선보였다. 이찬원이 서진필의 사나이 순정을, 영탁이 들국화의 산호라면을, 매운맛 특집을 위해 특별 출격한 강태관이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을 불러 현장의 열기를 배가시켰다. 처음 이찬원 정동원 폭풍성장에 감탄. 1년 전 정동원 애기네. 정동원이 1년 사이 훌쩍 자란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정동원 생기발랄 자연과도 찰떡인 동원이의 뽕숭아 악당 58회 비하인드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처음 정동원과 함께 있던 이찬원은 정동원의 1년 전 영상을 보더니 진짜 어려 보인다 고 놀라며 화면을 정지시키고 자세히 보더니 애기다 라며 귀엽다는 듯 말했다. 고작 1년 전인데 너무 다르다고 놀라는 이찬원에게 정동원은 형이랑 지금은 키도 비슷하다 라며 훌쩍 자란 키를 자랑했다. 이에 이찬원과 정동원은 키재기를 하는 등 귀여운 모습을 보였다. 정동원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자. 이 영상에는 정동원과 임태경이 듀엣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임태경은 정동원의 노래 실력에 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동원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노래를 찰떡같이 소화하며 불러 실력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처음 정동원의 노래 실력은 미스터트롯 내에서는 유명하다. 이명웅은 동원이는 애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한다 고 칭찬했고, 영탁은 동원이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한 번만 보면 외운다 고 폭풍 칭찬하기도 했다.